다이소실로 통통 네이크로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끝을 오른손에다 잡으셔야 돼요. 오른손에다 잡고 왼손 위에 새끼손가락 위에 올려서 한 바퀴 감고 자,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걸어오면서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끝실을 들어서 이렇게 교차되게 위로 올라오게끔 교차되게 한 다음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세요. 여기 링 안으로 네이크로바를 다뜰 거거든요. 네 잎을. 자, 먼저 가운데에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두 번째 손가락에 걸려있는 줄을 끌고 밖으로 빼내옵니다. 밖으로 빼내왔을 때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줘서 여기가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타이트하면 뜨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 바늘을 살짝 들어서 고리를 키운 다음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또 사슬뜨기 둘. 바늘을 이렇게 실을 걸어서 코를 숙이면서 새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는 잡고 있는 손 아래쪽에 있는 줄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링이거든요. 링 안으로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을 해야 바늘 걸려있는 쪽,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쪽, 여기 아래쪽에 있는 손가락 두 개까지 이렇게 잘 고정이 되도록 좀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긴뜨기, 모아뜨기 다섯 코를 뜰 거예요. 바늘에 실을 걸어준 다음 구멍 안으로 집어넣어서 실을 끌어옵니다. 끌어왔는데 끌어온 실이 이렇게 짧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사슬 코를 뜬 만큼 들어줘요. 지금 여기 사슬뜨기 세 코를 떴는 만큼 뜬 만큼 앞에 끌어온 실을 끌어와 주고 자, 한번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 자리로 구멍 안으로 바늘 링 안으로 실을 끌어온 다음 또 같은 높이로 들어줍니다. 두 번. 바늘에 실 걸고, 구멍 안으로 넣은 다음, 셋. 또 걸어서, 넷. 다섯 번을 해줘요. 걸어서, 다섯 번까지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많이 실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카운팅을 잘 해서 다섯 이렇게 긴뜨기를 미완성으로 만들어 준 다음 실을 걸어서 이 밑으로 솔솔솔솔 당겨서 빼내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이 위에 모아져 있는 코를 바짝 당겨서 이렇게 사슬로 모아줘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세요. 여기 지금 링이랑 이 줄,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됐거든요. 여기 두줄 위로 뜰 거예요. 그런 다음 이 올라와 있는 사슬을 링 안으로 바늘을 집어 넣은 다음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로 고정을 해서 잎을 하나 떴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 하나, 둘, 세 코의 사슬을 떠주세요. 둘, 세 코의 사슬을 뜨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또 여기 링 안으로 자, 이 줄이 당겨져 오면 살짝 이렇게 당겨서 링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 구멍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자, 사슬 높이만큼 또 똑같이 들어줘요. 한 번. 바늘에 실 걸어서 두 번.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구멍 안으로 넣어서 끌어오는 실까지 세 번. 또 걸어서 네 번. 다섯 번을 해줍니다. 자, 뭔가 많이 걸려있죠? 그런 다음에 실을 걸어서 뜰 건데, 이 걸어서 당겨오는 실이 이렇게 느슨하면 오다가 중간에 걸릴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좀 주시고, 실을 건 다음, 이렇게 솔솔솔솔 빼내줍니다. 그런 다음 위를 모아주는 사슬뜨기 하나를 딱 떠주고요. 그리고는 하나, 둘, 세 코를 뜹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잎에 아래 이 튀어나와 있는 사슬을 아래쪽으로 당겨줘야 해서 그런 다음 빼뜨기로 고정. 잎을 두 개 만들었으니까 이제 또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둘, 세 코의 사슬을 뜨고 바늘에다 실을 걸어서 여기 링 안으로 바늘 집어넣은 다음 실을 끌어와서 이만큼 사슬코 높이만큼 들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됐어요. 그런 다음 다시 또 솔솔솔 코를 숙여서 끝까지 빼내옵니다. 바짝 당겨서 모아주고 사슬을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로 여기 링 안으로 넣은 다음 빼뜨기로 고정.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다시 또 떠주면 되겠죠? 바늘에 실 걸어서 한 번, 둘, 셋, 넷, 다섯 코를 뜹니다. 다섯 코가 미완성 긴뜨기로 떠져 있고요. 실을 걸어서 걸리지 않게 솔솔솔 빼내온 다음 바짝 당겨서 모아주는 사슬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는 사슬뜨기로 잎 줄기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접어서 링을 만들고 싶다면 더 길게 떠도 되고요. 우선 이렇게 줄기로 뜨려면 여기서 멈춰주고.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떠서 저는 이렇게 고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는 다시 여기 아래로 빼뜨기를 한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실을 자르고 빼뜨기 한 부분에서 실이 풀리지 않게 툭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안에 끝에 꼬다리 실 두 줄로 계속 가져왔던 그 실을 당겨주세요. 바짝.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구멍이 없이 만들어져요. 긴뜨기로 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잎부터 사슬 뜬 부분을 양쪽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도 사슬 뜬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잡으면 안에 뜬 구슬 모양이 좀 펴지면서 네이크로바처럼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때요?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 만든 것보다 실이 얇아서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은데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실은 크로바 뒤쪽으로 숨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잎 뒤쪽에서 실을 다 숨겨주세요. 이 정도로 숨긴 다음 숨긴 실 잘라주고요. 나머지 하나도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잘라주면 통통 귀여운 네이크로바 완성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기 다이소실로 네이크로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